통합조회, 글로벌 통합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스타마스터 장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저희는 모든 시작과 마무리에, 모든 시스템의 시작과 마무리에 모두 사원 재창을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사원 준비! 얍!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지킨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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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원을 힘차게 외쳤으니까 이제 통합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통역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사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우리 다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 우리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태국 네, 우리 사이펀트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열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두근두근 준비가 되신 모양입니다. 네, 우리 미국 쿠게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미국 쿠게이 사장님, Hello? Yeah, yes. Okay. Yes. Hello? You hear? Hi everyone. My name is. 언어 설정 한국어로 해주세요. My name is Kuge. I'm from North Carolina, USA.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알롱라, I can't hear nothing. I don't know why. You can hear me as well? Hello? Yeah, I'm already slept the Korean, but I can't hear nothing. I don't know why. Yes. Oh, okay. Thank you. So, hello everyone. My name is Kulin. I'm from North Carolina, USA.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today. I'm a wife. I am housewife with 4 children. Effect. I have been in the Atomy business for 2 years, but I had never used the product for myself. I just sold to the customer. Also, I had never been to meeting or seminar. And when customer asked about a product, I can answer because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product. So I couldn't go out with the business anymore and I gave up. No one got me how to do.
By the way, I saw my friend Muse Edvard at me produce on her Facebook, so I contacted her to come to my home. She drove over 7 hours to get to me from Kiraki. She gave me face missing with Atomy product. I'm very satisfied and familiar with the Atomy product, so I became Atomy member again. She introduced me to X Clean product that was perfect for me. And I'm so happy to see my face change and I'm continue to use the product. Now I will try to use more product and will share to my friend and family as well. And I will study hard in the system. Thank you to my sponsor and partner who have always been with me. And thank you listening to my story and see you on the top. Acha, acha, acha. Ne, 쿠게이 사장님, 제품 전달을 통해서 또 시스템 꾸준한 참석을 통해서 애터미에서 빠른 시간 안으로 우리 정상에 올라설 것을 기원 드립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중국 샤먼 탑센터 황비전 사장님 나와주세요. 황비전 老师. 好. 各位爱多美家人们，大家上午好，我是来自福建厦门鼎丰服务中心营销经理黄碧珍。我的指导老师是高。完了，你告诉我。 我的指导老师是张艺兰高级营销总监，还有安光浩席顺礼营销总监。那我以前经营的是一家。有没有现在韩国话？现在韩国话吗？方正老师，现在有没有现在韩国话？没有啊。 选择韩国话呀？选择韩国话嘿。对啊。哦，sorry，等一下哦。这样子，把你不，你哦，好，在哪里？喊你。好，OK。嗯，知道了。好，那我之前从事的是一家中国的连锁水果店。那做水果店，大家都知道，不管它是赚钱还是亏钱。 他的收入是不成正比的。那我之前经营的这家水果店呢，是从早上的7点开店到晚上10点半。那水果店的每个月的赚钱令我疲惫不堪，因为
我知道我今天有开门就有这个收入，如果我下个月关门了，就一分钱的收入都没有了。赚的钱刚好是可以抵过我们所有的费用。 那自从朴强一老师和黄玲娜老师的引荐认识了爱多美，那认识爱多美以后，发现了这个平台它可以自用省钱又赚钱，也是里面所有的产品哦，让我觉得来做这个事业是非常有信心的。 所以选择来选择从事爱多美呢，是因为它可以成就我的梦想。那我们世界上最伟大的事业就是利他，利他的一个模式啊，你为别人创造了多大的价值，你自己就有多大的价值。 那我们选择一个健康行业，不但可以选择全家以后的健康，还可以赚钱。那同样的时间付出，收入是天壤之别的。 那选择爱多美， 可以让我的生活更加的美好，也可以让我以后养老的一个资格更加的明朗。我经常会跟朋友分享爱多美是什么，就是很简单的，它是可以一个自用省钱， 还可以赚钱的一个事业，不但可以把自己或者全家的健康掌握在自己的手中，还有到养老的那个很优雅的老去，这是我的最大的一个愿望。 那我们的团队在我们今年的10月份要上一个台阶去挑战，那我也是要跟着来挑战我们的高级营销总监。 所以很多的朋友都会跟我说，你的女儿已经结婚了，那我今年也刚好五十岁，然后我就非常的兴奋告诉我的朋友，我很荣幸的，也很兴奋的遇到我们爱多美的这个平台。 朋友劝我放弃的时候，我竟然会很兴奋的感觉到自己遇到了爱多美，自己很热爱这个事业。
然后我也跟着我们的大团队的脚步，一步一步的往前去走。那我也很希望我们十月份的挑战能成功。谢谢，这就是我今天的分享。谢谢。 네, 황비전 사장님, 이번 그 10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에 꼭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 탑센터, 우리 해외에서 이제 방금 들어오신 분인데요. 네, 홍율표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성장하는 리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네. 아,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글로벌 이 통합 조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이며 스피치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활동 스피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이 바탐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접점에 있는 작은 인도네시아 끝에 있는 섬인데요. 이곳에 바탐 탑센터라는 제 하위에 이렇게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전쯤부터 줌을 통해서 이렇게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은 규모의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사업자, 주 사업자 한 3분, 4분 정도를 이렇게 모셔놓고 줌 미팅을 통해서 꾸준히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미팅을 나눴는데 규모가 이렇게 쉽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분당탑에서 하고 있는 스킨케어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스킨케어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 바탐 탑센터에도 해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잘 가르쳐 드렸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외래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씨앗이 심어져서 이 결과들이 나오는 이 새싹이 푸릇푸릇 올라오는 그런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 센터에 하루에 20명에서 30명의 사업자들과 또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아,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당장 날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주 전에 가서 2주 동안 우리 바탐 탑센터 우리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사진 공유하면서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는 그 사진은 저희 바탐 탑센터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와서 이렇게 스스로 본인들의 스킨케어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킨케어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만족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부톤이 어두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20, 30분에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스킨케어를 끝내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처음에 Y애터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 설명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쩌면 조금은 지루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더니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셨던 분들이 꾸준히 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고 또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정말 한 번 왔던 분들이 애터미를 또 알아가고 애터미 제품이 좋으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나도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2주 내내 매일매일 강의를 하는 그 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분들이 오시면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Y애터미 시작으로 사업 설명 그리고 마케팅 플랜 그리고 이제 성공의 8단계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매사 그리고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한국에서 우리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열심히 전달하였고요. 그리고 또 가장 감동적이었던 내용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나눠드리고 내일은 발표를 할 테니 준비해 오세요 했습니다. 선물을 딱히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처음 쓰는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빼곡하게 가득가득 써오시면서 본인의 꿈들과 목표를 발표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를 들쳐 업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정말 40분, 50분 배를 타고 매일매일 오시고 기본 이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도 1시간씩 타고 오시면서 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열정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마지막에는 내가 한번 애터미로 성공하겠다. 이분들 스피치 중에 정말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면서 성공하지 못했고 다른 도구로는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애터미를 알고 나서 애터미를 통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를 발견했고 또 애터미가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피치들을 여러 명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더 열정받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에서 모인 시간 외에는 이 바탐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퍼져 있는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또 만났고요. 그리고 정말 또 감사하게 저희 이 바탐 탑센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공자영 팀장님께서 이 바탐에서 큰 이 여행업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말레이시아계 그리고 또 중국계 싱가포르계 많은 이렇게 부자분들 이렇게 재력가분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는 이 정말 큰 바탐 뷰라는 호텔에 CEO 분들이 멤버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루 쉬러 간 날 이 CEO들을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좌측 하단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자카르타와 바탐에 있는 이 경찰들보다 더 위에 있는 고위 간부층에 우리 와이프분들을 만나서 또 애터미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중국계의 자본가들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애터미 아니었으면 쉽게 만나지 못할 그런 분들과 함께 애터미의 비전을 나누고 밑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정말 애터미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더 빠른 전달이 있을 거고 더 큰 멤버십을 통해서 부자가 되셨지만 또 하나의 끊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애터미를 하기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해외 후원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런 인도네시아 또 바탐이라는 이런 정말 천혜 광경을 가진 아름다운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여행과 일을 겸할 수 있다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2주 동안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외 후원을 다녀오면서 제가 더 열정받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그 길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다가가고 더 자주 찾아뵈면서 제가 다음에 왔을 때는 더 큰 규모의 더 큰 많은 멤버십들과 함께 우리가 꿈꿨던 애터미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멤버십을 함께 만들자고 약속하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정말 눈시울을 불기면서 이렇게 헤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자신부터 그들에게 복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로 애터미를 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담이지만 우리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우리 장혜정 본부장님, 장혜란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근데 그 시간에도 그 바쁜 공항에서도 이렇게 줌미팅을 중국 줌미팅을 하시면서 사업을 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참된 리더시구나. 나도 빨리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 활동 스피치 했는데요. 또 이 스피치 하면서 제가 또 열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얼른 이제 센터에 나가서 우리 본당 탑센터 식구들과 함께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피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애터미, 우리 분단탑의 영리더님이시기도 하고, 네. 우리 애터미에서도 정말 또 글로벌 영리더,
네, 우리 홍일표 팀장님 글로벌로 쭉쭉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영원 우리 모두 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여행이자 사업이고 사업이자 여행이다. 네, 다음은 우리 중국 대련 탑센터 이자몽 사장님 리자몽 사장님 나와주세요. 大家好，各位老师早上好，我是大连顶峰的李佳梦，我的指导老师是张艺兰高级营销总监。 通过使用爱多美的产品，成为了事业者。经过努力，现在是营销经理。 李佳梦老师，这边这个信号可能是有点不太好，然后没有听清楚，您可以再讲一下吗？好的，从头开始吗，张晶老师？就是内容部分，对，内容部分。好的，前几天在跟团队的老师在讲到出去分享的时候，潜意识里我们认为最好的朋友会接受我们的分享，但是呢，结果总是不尽人意。 我们团队老师互相打气，没关系的呀。我们不能主导别人的思想，但是我们可以开拓自己的思维。 不断的被拒，不断的邀约，不断的丰富爱多美的知识点，参加系统。七月，韩在书局长来大连团队给我们赋能，很辛苦，因为语言不通。 但是呢，在韩局长的身上，我看到了我们团队的未来，从护肤到健康食品，韩局长很专业的为我们讲解。叮叮当当，喂，队长。 有一句话是这样说的：“和同频的人一起走，走着走着就上道了。”八月，李正海老师也要来大连团队和我们相聚，很期待。 一直都是线上和那个李正海老师沟通交流，李正海老师像我们的家长一样关心我们，为我们解决问题。
终于要在线下见面了，我也会拿着行李箱去大连奔赴李正海老师。 2023年下半年开始了，希望大家加油努力，再创佳绩。 早日实现时间自由，财富自由，谢谢大家。 네,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 해외, 중국에서는 해외죠. 우리 한국의 리더분들이 정말 점점 해외로 많이 후원 나가시는데 그 힘을 받아서 우리 리자몽 사장님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승급 도전 달성 스피치인데요. 서울 탑센터 7월 하반기 뉴 세일즈 마스터 김정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탑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정기입니다.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은 제 스폰서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은숙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정은숙 사장님과의 만남은 현장에서 사장님과의 업체의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직은 수많은 직업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합기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직은 건물 현장직 프리랜서와 애터미 사업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을 보내고 8월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서 느낀 점은 재심 합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혼자가 아닌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업라인과의 미팅, 석세스, 원데이, 부업과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수많은 성공자들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준석 총장님 차나 서울 서초탑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한 세미나 현장에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때마다 성공의 8단계 중 꿈과 목표를 확고히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누구든지 애터미의 사업을 생각대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성공의 8단계를 습관화하여 꾸준히 도전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에서 최고이며 주도적으로 센터 운영이 되어진 서울 서초탑 이준석 총장님이와 온라인 스폰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한국의 중심 우리 서울에서 서초탑센터에서 재심 합력으로 김정인 사장님께서도 정말 사업에서 큰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리더 메시지입니다. 이제 방금 싱가포르 후원을 하고 들어오신 로얄 마스터 장예란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거 좀 좀 보내주세요. 아, 저기 있는데. 아, 싱가포르 후원 잘 다녀왔, 아, 후원이라기보다 싱가포르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후원 싱가포르 강의를 가게 된 이유는 싱가포르는 언어권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제 강의를 중국어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지사장님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 가서 세 타임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중국어로 직접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중국어를 번역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싱가포르에 아마 회원이 몇 명 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업자는 없지만 애터미의 재심 합력으로 예, 싱가포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에 가서 혹시 한 분이라도 예, 만나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진짜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 나라더라고요. 영어도 많이 쓰고요. 중국어도 많고요. 그리고 피부 색깔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주 다민족 국가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오게 되었어요. 싱가포르의 상황은 어떨까요? 싱가포르도 지금 현재 한국처럼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다고 저는 보이긴 하지만 정말 잘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금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 세금을 이제 일반 서민들은 이 세금을 가지고 향후 노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 또한 잘 살며라는 이 말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정말 애터미가 필요한 나라고 또 한 가지는 애터미가 싱가포르에서 제품 가격이 물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애터미의 제품이 정말 좋고 싼 그러한 제품들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애터미가 이렇게 싼 제품이 있어라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싱가포르에서 애터미 제품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제 매 나라마다 이제 사업 환경이 다 틀리겠지만 싱가포르의 여러 리더님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홈파티라고 들었습니다. 예, 홈파티를 통해서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가정주부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애터미 제품을 체험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키워나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나간 결과 거기서도 화교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인도네시아도 그런 상황이었고 말레이시아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 쪽에는 화교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교분들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싱가포르에 가신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석세스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큰 열정을 느끼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냥 좀 켜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중국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국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한국과의 그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정말 우리 한국의 사업자님들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한국 회사이고 또 한국에서 그냥 회원 가입을 통해서 애터미에서 정말 쏠쏠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 정말 간단한 것도 중국에서는 아주 어려운 과정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경소상을 꼭 신청해야만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영업집조라는 거 그러니까 사업자, 한국에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입도 나오면 80%를 먼저 받아가고 20%는 영수증을 제출한 다음에야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현재 회원 가입 수가 약 70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 전 세계 애터미 회원의 절반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중국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매개 도시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말하면 도, 성마다 정말 많은 수천만 명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중국의 회원 가입의 순서와 절차나 그리고 필요한 이러한 서류들은요, 이따가 그 자료 화면을 띄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 아까 스피치 하신 우리 두 분의 사업자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리더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은 열정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애터미 사업 정말 간단하고 쉽지만 모를 때는 정말 눈 감고 그냥 소경이 그냥 아무것도 못 찾는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폰서님들이 가시게 되면은 간단한 거라도 이 하나하나씩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요. 그분들이 갑자기, 예, 이 눈을 밝게 뜬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하구나. 아, 이렇구나. 라고, 예, 감탄을 하면서, 예, 아주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우리 각 센터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요, 정말 사업자 찾으려고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다녔는데, 예, 그게 잘, 이렇게 잡히면 너무 좋겠죠. 예, 그렇지만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딱딱 잡히는 예,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제품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 말에서 말하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애터미 사업에서 하는 말이 分享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分享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요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판다, 전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눔이라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 사업자로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역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피부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건강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 애터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정말 명품 화장품을 쓰고 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피부는 봤을 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면 애터미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애터미 제품을 예, 나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좋아지게 되면은 예,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더 그 광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광고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주변의 광고가 쫙쫙쫙 되면서 네 너무나 좋은 역할들 그러니까 애터미의 전체 이미지를 이 지역 사회에서 바꿔주고 이것이 홍보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스킨케어 이런 그 홍보 있죠. 우리가 센터에서 그리고 센터로 그리고 집으로 와서 이 제품 그 체험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피부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똑같이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예, 초대해서 오게 되고 왜냐하면 가자 거기 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그리고 무료로 진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자 해서 모시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애터미 제품을 하고 했지만 집에 가서 자기 제품을 썼을 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돼요. 손이 안 가니까 애터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살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팩을 통해서 쏙 하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은 써보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아,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구나. 그러면 화장품 한 가지가 인정을 받고 우리 헤몬 한 가지가 인정을 받았을 때 다른 제품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소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이튿날 아침에 그날에 왔던 사람들 온다. 그리고 그날에 왔던 사람들이 또 누구를 모시고 같이 온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네,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중국에서도 지금 너무 필요한 부분이 우리 애터미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단계가 이제 성장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예. 네. 그 예, 공유 띄워 주세요. 실제로. 네, 네. 우리가 한 단계 발전됐다고 했을 때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단계 발전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예, 네, 저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셔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회장님께서 공부하지 마라. 애터미 싸고 좋은 제품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요즘에 회사에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특히 우리 소소한 클래스 이제 그 원데이 세미나에 한 번씩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자분들도 이제는 예, 나도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당연히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품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전달할 때 그 자세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전문가적으로 예, 전달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시는, 예, 센터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터로 오시는 분들한테, 주변에 그냥 편하게, 당연히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격식이 있게, 예,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터미의 제품들이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고, 모든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제품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맞는 제품들을, 케어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며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시죠? 50분. 네. 자, 그럼, 지금 공유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럼 제가 이거 보면서 그냥 이것만 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네. 제가 내용은요, 우리 그, 이건 띄우면 안 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중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중국에서는 보상 플랜 자체를, 강의나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띄우는 자체를, 삼가하고 있어요. 특히, 계보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계보도를 그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USB 저쪽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공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주의할 부분들이, 라인이나,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중국말로 하면 지销, 예, 지销, 전销, 이런 얘기들은 삼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라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좌라인, 우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한 형식이 아닌, A시장, B시장. 예. A시장, B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똥비 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금지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저만의 방법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고요. 쓸 때 그냥 크게 이제 그립니다. 예.
A라인과 B라인을 크게 그리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소비자, 회원들의 매출이 나의 A라인 매출에 속하고 B라인 매출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주변에 우리 사업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거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 얘기를 나오기만 하면요. 그 우리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딱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좀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런 편견도 아주 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제 문화적인 전달이에요. 애터미가 중국 국내에서 좋은 일 하는 내용들. 예,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회사와, 우리 애터미의 이렇게 구별점이 뭐가 있냐면요. 국내 안에서도 외국계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국 국내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국내 기업들은 돈이 빨리 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애터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회사들을 경영을 하게 되면 돈이 빨리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회사들의 특징이, 리더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무슨 그룹 나눠가지고 자기네 그룹 명칭을 달고, 우리 그룹은 이런 시스템을 따른다.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아시다시피 본사에서 모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국내에,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뜯어먹고, 서로 막 이렇게 라인 유인 행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플랜 제도가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조금 진행하다가 이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구매도 당연히 이제 제품 값이 비싸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제품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계속 구매하는 그러한 자가구매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원의 유동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충성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외국계 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 우리 애터미 기업 말고요. 외국계 기업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외국계 기업의 특징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제품이 좋은 건 좋지만, 우리도 아시다시피 애터미 외에 좋고 제품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중국 가서 봐요.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경소상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충성도. 예. Recording in progress. 그러면 애터미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어떠한 메리트인가? 좋고 싼 거예요. 그리고 본사가 경소상 제도로 진행하는 부분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A사나 N사나 직급이 올라가면 무조건 애터미처럼 똑같이 경소상 신청을 다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직소 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애터미처럼 이런 경소상이나 영업집조를 신청하거나 이거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회사도 똑같이
직급,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야 할 상황에는 무조건 다 영업집주를 내서 경수상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현재, 중국 현재 그 애터미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공장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연태에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생리대 공장. 생리대 공장은 한국, 생리대는 한국의 생리대하고 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 공장, 그리고 콜마가 자리 잡고 있고, 칫솔 공장, 그리고 주방용품 공장, 커피, 예, 그리고 홍삼단, 견과류, 예, 이러한 공장들이 중국에서 한 6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들이요. 네. 그리고 중국 총 지금 10개 지사가 있어요. 10개 지사. 그러니까 향후에는 각 성마다 이제 지사가 다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10개 분공사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분공사라고 합니다. 분공사 10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 공유를 해 드릴게요. 어떤 곳에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우리가 자선 사업 그리고 기부를 하고 있는데 기부 중에 교육 쪽 그리고 아동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재해 환경 네 그리고 청소년 이러한 기부를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가 중국에서의 현재로서의 이미지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터미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사업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예,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연관되어 있고, 중국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감하게 전달하시고, 중국에서 정말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 네, 큰 성과를, 예,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예, 나눔, 우리 나눔, 예, 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사업 관련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장계란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